선생님이 팔품사에 대한 그 설명하고 팔품사를 가지고 문장의 문법도 설명하면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. 알겠지? 자, 이 전반적인 것은 해석이라는 건 뭐야? 문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돼. 자,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항상 주어가 길면 주어 앞에서 끊어준다 겠죠? 그지? 동사야. 자, 비동사면 뒤에 뭐 있다? 보어.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질 거야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 가지 문장이야. The climate of London. 그랬어요? 알겠어요? 자, 그럼 5번은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했지? 뭐뭐의 그랬어.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야. 그래서 런던의 기운은 이게 주어죠? 주어는 우리가 뭘 붙인다? 은, 는, 이, 가를 붙여. 런던의 온도가 자 이게 비동사죠? 주어는 클라이매치지? 주어니까 뒤에 동사 나왔죠? 자 비동사 다음에는 뭐 나온다 있어? 명사 아니면 형용사 뭐 나와요?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안 나오는데 비교급이죠. 이 아래 붙었지? 비교급은 품사가 형용사예요. 뭐라고요? 형용사. 그래서 가능한 거야. 그러면 비교급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비교가 있어요. 자, 처음에 원급 비교가 있어. 똑같다라는 비교가 있어. 이건 우리가 as로 써요. 따라 as. 그 다음 비교급 비교가 있어. 비교급. 비교급 비교는 우리가 er, than으로 씁니다. I am taller than you. 자, 비교 중에서도 3개 이상 있대. 최상급 비교라고 해요. 무슨 비교? 최상급 비교. 그럼 우리가 뭘 붙인다? est를 붙이죠. 됐어요? 그래서 자, 런던의 기후가 is milder. 어떻다? 온화하다. than 그랬어요. 무엇보다 더? 서울의 기후보다. 이렇게 했죠? 됐어요? 근데 왜 기후인데 this를 안 쓰고 that을 썼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자, 보세요. this하고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. 문법에서 보세요. this하고 that의 용법 중에서 자, 뭡니까? 토끼의 귀가 is larger, 더 크다 이 말이죠. 무엇보다도 고양이의 귀보다. 이랬지? 문법 시간에 배운 예문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. d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는 d에서 꾸밈을 받을 때는 자, 항상 앞에 것을 대신할 때는 this를 쓰지 않고 뭘 쓴다? that을 쓴다. 근데 앞에 보니까 yours가 단수야 복수야? 복수야. 그러니까 대시 아니고 뭐다? 도우주다. 이해되니? 됐어요? 그래서 이 문장도 보니까요. 자, 뭡니까? 자, 서울의 무엇보다도? 기후보다도. 기후, 클라이매치죠? 클라이매치니까 단수야 복수야? 단수. 그래서 도우주가 아니고 뭘 썼다? that.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의 매등식? 이형식 문장이다. 여기까지 보입니까? 오케이, 이해됐어요?